안녕하세요. 예. 이 수업은 단과 수업입니다. 완강 단과인데요. 원래 계획은 8주. 원래 계획은 8주입니다. 그래서 8주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8주 안에 못 끝내면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보강할 때 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어제 날짜를 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8주간 할 것이고요.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처음부터까지. 이게 책 문제만 빼고, 단원별로 문제만 풀어주지 않고요. 이론 설명은 다 해요. 처음부터까지 다 빠지지 않고 하고요. 책에 없는 내용까지도 합니다. 책에 없는 내용까지도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적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적고, 또 경우에 따라 못 듣거나 놓치거나 한 사람은 학원에 신청을 해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병행해서 들으면서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수업 들은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매 소단원별로 모의고사 문제가 나가요. 소단 모의고사 수험제씩 나갑니다. 그 수험제는 이 책에 실려있지 않는 기출문제로 돼가지고 수험제씩 나가니까 동영상 들은 사람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패턴은요. 처음부터 국어라는 뭐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대상자들은 종합반을 한번 듣고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무것도 국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은 들어봤던 사람, 종합반을 한번 훑고 온 사람을 위주로 수업을 해서 자세히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시고 그래도 처음 듣는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해 안 되면 녹화하는 도중이라도 손 들고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럽니다. 알겠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사쪽에 언어 일반이 나와 있죠. 언어 일반성이라는 거죠. 언어 일반성 개념 뜻이라는 건데요. 그냥 언어의 뜻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번 언어의 3요소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언어의 3요소는 언어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언어의 주체 누가 써야 되냐, 두 번째 언어의 형식 어떤 형식이 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언어의 내용.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요, 예전 문제인데 다음 중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언어에 해당하고 골라라. 알겠나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지켜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써야 되냐면 인간이 써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음성으로. 여기서 음성이 뭐냐,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소리. 그리고 의미,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 언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되고 목소리로 나와야 되고 뜻이 없으면 안 돼.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적 인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언어적 인간. 요거를 호모 로켄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명. 로켄스는 랭귀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적 인간이라는 뜻으로, 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니까, 알겠네요? 그래서 언어적 인간을 호모 로켄스라고 한다. 랭귀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거 딱 알아두시고 다짜고짜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비문학 글을 읽을 때 빨리빨리 읽어져요. 아는 비문지식 있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음성이라겠는데 보세요. 야 해놓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음성이 없죠. 뭔 뜻인지는 알지만. 그럼 언어야 아니야? 아니죠. 자, 그러면 그런 언어를 뭐라 하는가? 언어가 반언어적 표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한 3, 4년 전에 교육직에 출제가 됐어요. 교육직에 출제가 됐는데 보세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음성언어를 쓰거든. 음성으로 말을 해. 음성으로 말을 하는데
부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음성언어의 부수적인 표현. 음성언어의 부수적인 표현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반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절반. 절반은 언어고 비언어적 표현은 안일빗자.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직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반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여 그러시오?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여 그러시오? 가 나왔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거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 이건 반틈은 언어라는 거거든요. 얘는 언어가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음성이 있냐 없냐예요. 음성이 담겨 있으면 반언어적 표현이고 음성이 안 담겨 있으면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말을 할 때 음성을 할 때 부수적으로 높낮이를 조정해. 높낮이는 반언어일까요? 비언어일까요? 반언어가 됩니다. 높낮이. 혹시 성량이라는 단어 알아요? 목소리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오조. 알겠네요? 이런 것들은 반언어적 표현이에요. 반언어적 표현.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를 음성은 할 때 부수적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같이 쓴다. 알겠죠? 반면에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음성이 없어요. 음성언어를 하면서 비언어적 표현을 같이 쓰거든. 그게 뭐냐면 손짓, 표정, 몸짓 이런 거 같이 하죠.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반언어, 비언어 좀 어렵죠. 반언어, 비언어 용어를 아셔야 돼요. 알겠네요? 그래서 음성언어를 쓸 때 부수적 표현으로 음성언어와 함께 이런 걸 쓰는데 음성언어가 음성이 있으면 반언어, 음성이 없으면 비언어. 자꾸 어떤 문제가 교양직에 나왔냐면 김유정의 본범이 나와요. 김유정의 본범이 소설 나와가지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장인님 이제 저 해가지고 뒤통수를 긁은 게 나와요. 결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뒤통수를 긁으며 이게 나와요. 이거 여기 미치셔놓고 이거는 언어에 부수된 표현 중에서 반언어냐 비언어냐 그 말이에요. 그 뭐예요? 비언어라는 거죠. 알아두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3번 언어의 기능, 사상과 감정 전달하는 거 당연한 말이고 언어의 특성 보세요. 언어의 특성이 1번 기호성이 있죠. 언어의 특성. 언어의 특성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기호성이 있는데 이 기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사람 자연발생적인 자연적 기호가 있고요. 사람이 일부러 만든 인위적 기호가 있어요. 그냥 인위적 기호는 다시 도상 기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상징 기호가 있어요. 자, 예를 듭니다. 산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산의 서쪽 산에서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사정없이. 검은 연기가 올라왔어. 그러면 산에 불이 났다는 표시죠. 검은 연기가 기호잖아. 불났다는. 무슨 기호예요? 자연적 기호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지표 기호 그래요. 검은 연기 산불. 검은 연기 산불. 이게 지표 기호입니다. 자, 여기서 인간이 만든 기호 중에 도상과 상징이란 용어를 알 필요가 있음. 자, 인간이 만든 기호 중에 신호등 보세요. 신호등. 빨간색이라는 기호는 가라는 거야, 서라는 거야? 서라는 거죠. 파란색 불 들어오면 가라는 거야, 서라는 거야? 가라는 거죠. 자, 이거 인간이 만들었죠. 빨간 불일 때는 서고 파란 불 때 가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는데 요거는 인위적 기호입니다. 도상과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표현된 형식과 속에 담겨있는 뜻이 이유가 있냐 없냐예요. 빨간 불일 때 서야 되고 파란 불일 때 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없죠. 만약에 빨간 불일 때 가라고 우리가 만들었고 파란 불일 때 서라고 만들었어도 되죠.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정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게 상징기호. 이유가 없음. 도상기호는 이유가 있음. 이유라는 것은 뭐야? 관련성을 말하는 겁니다. 관련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언어 형식과 표현 형식과 내용 사이에 이유가 있냐 없냐. 그러면 신호등은 도상기호야 상징기호야?
상징교입니다. 신호등은요, 신호등 색깔은 상징교예요. 그러면 화장실에 이렇게 됐으면 여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들어가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얘는 여자, 얘는 남자입니다. 요 기호 표시는, 화장실 남녀 표시는 이 표시하고 내용하고는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죠. 머리 길고 치마 입었잖아. 그죠? 연관성이 있죠. 이런 건 도상기호예요. 알겠나요? 이런 걸 도상기호라고 한다. 그러면 이야기는 들었죠. 요 자체를 알고 비문학 글을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알겠죠? 이걸 알면 기호는 지표기호, 도상기호, 상징기호가 있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 알고 있으면 그 글이 빨리빨리 읽어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왜 말하냐? 언어도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호를. 물론 한글 경리언도 기호지만 음성 있죠, 음성. 음성도 기호예요. 음성, 소리 기호라고 하거든요. 소리 기호인데 봐봐. 언어의 삼요소에 보면 의미를 음성 기호로 표현하는 거. 이게 기호성이에요. 의미를 뭘로 표현해? 음성으로 표현. 의미가 뭔데? 내용일 것이고. 음성이 뭔데? 형식이 되겠죠. 근데요? 이 음성이 음성 기호예요. 소리 기호로 나타난다, 언어가. 모든 언어가 그렇죠. 그죠?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어는 기호인데 이 기호가 상징기호일까요? 도상기호일까요? 인간의 언어는 상징기호인 거예요. 상징기호. 언어의 자의성할 때 나올 거예요. 상징기호를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네요? 상징기호. 그래서 기호성을 보면요. 언어는 의미를 음성에 담으면 무슨 기호야? 상징적인 기호책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아, 상징기호란 말이 있군. 그죠? 의미를 음성에 담은 상징기호다. 2번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할 때 그 한자 자자가 이미 자자예요. 을자는 뜻이자고요. 자, 여기서 뜻이자를 한자를 잘 보세요. 뜻의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있고요. 이게 있는데 두 차이가 뭐냐? 이건 이제 옳다, 정의다 할 때 했는데 뜻이라는 게 두 개가 다 있어요. 알겠나요? 정의롭다 할 때는 이거 옳을 자를 쓰거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생각. 이 뜻은 글자 뜻. 그러면 너의 의도가 뭐냐? 라고 하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의 의를 씁니다. 동음 이의어 할 때 의자는 1번 쓸까 2번 쓸까? 2번을 쓰겠죠. 글자 뜻이. 알겠네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의성, 뜻이자입니다. 뜻을 이미자자, 이미대로 정하는 거예요. 뜻을 이미로 정한다. 그 말은 의미와 음성 사이에는 의미와 음성 사이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필연적 이유가 없다. 그래요?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자,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한다. 그거는 기호성, 음성 기호로. 그러나 그 의미와 음성 사이에 필연적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야? 자의성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임의성, 우연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받을 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억 보세요. 언어마다 말수로가 다르다. 그 말은 각 나라마다 말수로가 다른 것은 무슨 생각 때문에? 자의성 때문에. 왜? 사랑이라는 단어 보세요.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 그 미국 놈들은 러브라 그래. 독일은 리베라 그래. 왜? 그렇게 지원되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필연적 이유가 없으니까 각 나라별로 말수로가 달라지겠지. 그죠? 또 하나, 그러면 기억년 디귿 있죠? 리을에다 씁니다. 리을. 서울놈들은 부추라 그래. 우리 고향에서는 소리라 그래. 경상도나 일부 대전에서는 정구지라 그래. 왜 그렇게 부르냐고. 그냥 불렀지. 그냥 부르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지역별로 말이 달라지죠. 그게 뭔데요? 방언. 리을. 방언이 존재한다. 방언이 존재하는 이유도
자의성 때문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게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니은 보세요. 동음이와 이음 동의가 있다. 자, 과일을 예를 들어 과일 배가 나왔죠. 과일을 배라 그랬어. 근데 물에 떠 있는 것도 배라 그래. 이유가 없으니까 겹치는 거죠. 그죠? 이음 동의요. 그 먹고 있는 걸 옥수수라 그래. 근데 한쪽 쪽에서는 또 강냉이라 그래. 그걸 둘 다 된다 하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음 동의요. 알겠죠? 그러면 기억나는 디귿 리을 미음을 적습니다. 미음을 적으면 똑같은 음식인데 옥수수라고도 하고 강냉이라고 돼. 똑같은 음식인데 자장면이라고도 하고 짜장면이라고 돼. 알겠나요? 그러면 그걸 무슨 표준화 그래요? 복수 표준화. 복수 표준화가 존재한다. 이것도 자의성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복수 표준화가 등장할 이유가 없죠. 복수 표준화가 있는 것도 자의성입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말소리나 의미가 변한다. 이건 무슨 성인데요? 역사성이죠. 그러면 역사성도 어디에 포함된다? 자의성에 포함된다. 이건 알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거죠. 역사성도 자의성에 포함된다. 왜? 어리다가 조선시대는 어리석다 했습니다. 왜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나이가 적도로 바뀌었어. 왜? 그냥. 그냥 바뀐 거죠. 그래서 뭐야? 언어의 자의성. 그 다음에 이 히다 있죠. 히다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조선시대 히다의 표현을 찾아봐야죠. 조선시대 찾아봤더니 히다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히다는 어디서 나왔는가 찾아봤더니 해 있죠, 해. 해에서 나왔어요, 해. 옛날 해는 물론 이랬었거든요. 아, 그러면 히다의 어원은 해에서 나왔군. 알겠나요? 그럼 찾았어요. 아, 그렇군. 그러면 해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또 찾습니다. 찾아 못 찾아? 못 찾아요. 왜? 그냥 해라고 지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어원을 추적을 해. 그럼 뭐가 나오죠? 그럼 그 단어 어원을 추적해. 그럼 뭐가 나오겠지? 그럼 그 단어를 추적하면 어느 순간에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언어를 언어의 어원을 추적하기 힘든 거죠. 씁니다. 어원을 추적하기가 힘들다. 그 뭐야? 자의성 때문에. 그 어떤 단어라도 어원은 있겠지만 그 원래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은 자의성이죠.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자의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라스트 빨간색으로 옆에 적어둡니다. 자, 남대문 있죠? 남대문. 서울의 남대문. 고유명사야 일반명사야? 남대문 뭐야? 고유명사 일반명사요? 어? 남대문 고유명사 일반명사요? 뭔 별로 없죠? 고유명사냐? 문재인 고유명사 일반명사요? 고유명사잖아. 뭐 새삼스럽게 뭐. 응? 주로 고유명사는 몇 개야? 한 개잖아. 남대문 몇 개인데? 하나죠. 이제 적습니다. 해. 해와 달은 전 세계 몇 개 없어? 하나죠. 해와 달은 한 개뿐입니다. 그러나 얘는 해와 달은 고유명사 일반명사야. 일반명사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언어의 무슨성 때문이다. 여기에 들어갈 언어의 특성을 쓰시오. 언어의 무슨성이야? 저의성.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남대문이 고유명사지. 예?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남대문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 남대문 이렇게 불러야 돼. 뭐 사우스 게이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고유명사지.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문재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대전 고유명사죠. 다른 나라에서 대전 이렇게 불러야 돼. 고유명사는 전 세계가 똑같이 불러야 돼요. 맞죠? 근데 해와 달은 하나밖에 없지만 각 나라마다 다 달리 불러요. 이해 돼요? 자의성 때문에 그래요. 적어놓는다. 지금 이거 했던 것들은 조금씩 어떻게 알았다가 아니고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에요. 다 옛날에 나왔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거죠. 너무 오래된 거에서 대부분 일반서에서 다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 다르니까. 알겠죠?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면, 밑에 박스 보세요. 언어의 유연성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언어의 자율성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언어의 의미와 형식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랬죠? 자, 이걸 언어의 유연성이라고도 하고, 언어의 무슨성이라고도 하냐면, 도상성이라고도 해요. 언어의 도상성이라고도 합니다. 동영상 시청하는 사람들은 언어의 도상성에 대해서 묻는 시험 문제가 유인물에 출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에 시간에 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상성은 언어와 형식과 의미 사이에 원래 연관성이 없죠? 필연적 이유가 없죠? 근데 필연적이 있다고 여기는 학설입니다. 알겠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을 때 인간 니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거를 유연성, 도상성이라고 그래요. 연관성, 도상교. 이유가 있다고, 도상교. 언어의 도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음성 상징어가 이에 속한다 그랬죠? 자, 개 짖는 소리 멍멍 보세요. 물이 끓는 소리 또는 물이 끓는 모양, 보글보글. 참고로 이 보글보글은 의성어도 되고, 으태어도 돼요. 알겠네요? 또 반짝반짝, 으태어. 자, 이런 단어를 보면, 의성어나, 으태어나, 얘는 의성어, 으태어 다 돼요? 이런 단어를 보면, 자, 개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잖아.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조금은 있죠. 비슷하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의성어, 으태어를 뭐라고 하냐면, 음성 상징어라고 하잖아요. 음성 상징어가 중요한데, 음성 상징어는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유형성, 도상성 그래. 근데, 거기다 옆에다 빨간색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의성어와 의성어, 으태어, 즉, 음성 상징어는, 자의성이 아예 없을까요? 있어요. 자의성이 있어요. 왜? 걔가 진짜 멍멍이라고 짖어요? 아니거든요. 물이 진짜 보글보글 그런 소리네요? 아니거든요. 빛이, 별이 반짝반짝 그래요? 아니거든요. 의성, 으태어도 자의적이 아니야? 자의적이다. 단, 자의성이 약하다.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 으태어도 자의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의성어도 자의성에 해당되는데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의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 알아두세요. 그 다음 3번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을 보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자, 이게 사회성인데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해. 기호성이죠? 그죠? 그 기호성을 기호성인데 의미와 음성의 필연적 이유가 없어. 그냥 지은 거야. 이 자의성. 근데 한번 정해지면 자의적으로 정했는데 한번 정해지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왜? 사회적 약속이니까. 사회적 약속이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이거 뭐라 그래? 사회성. 다른 말로 불역성. 불역성 할 때 역자가 바꿀 역자입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4번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긴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역사성은 긴 시간이 지나면 따라 언어도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고 언어도 변한다. 거기에 보면 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신생, 성장, 사멸. 여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도 변하는데 신생은 책이 있으니까 안 쓸게요. 새로 생겨난 말. 새로 생겨난 말. 사멸은 사라진 말. 성장은 의미나 음성이 변한 말.
음이나 음성이 변한 말. 이거는 사라진 말. 얘는 새로 생긴 말. 자, 음이 음성이 변한 말 한번 써볼까요? 뜻이 변하는 거. 아까 그겁니다. 어리다. 조선시대도 어리다. 지금도 어리다. 똑같아요. 근데 뜻이 달라. 조선시대는 어떤 뜻이었는데? 어리석다 했다 했잖아. 어리석다. 지금 뭐야? 나이가 적다로 뜻이 바뀌었다.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뜻이 바뀌었다. 그 다음 음성이 바뀌어. 음성이. 음성이. 조선시대는 나모였어요. 나모. 지금은 뭐야? 나무. 뜻이 바뀌어. 알겠죠? 아니, 소리가 바뀌었다고. 음성이 바뀌었다고. 이런 게 역사성. 자, 정리하면 음이를 음성으로 표현해. 기호성. 음이와 음성 사이는 필연적 이유가 없어. 자의성. 필연적 이유가 없지만 한번 정하면 개인이 바꿀 수 없어. 사의성. 개인이 바꿀 수는 없지만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도 변해.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하고 뜻이나 소리가 바뀌기도 하고 사라진 말도 있어. 알겠죠? 그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그 다음 아 참고로 이 화살표하고 이거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거. 저는 이거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소리가 바뀌거나 뜻이 바뀔 때 표시하는 거. 알겠죠? 이거는 긴 세월을 흐를 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4번 개방성,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로 설명할게요. 개방이라는 것은 닫은 거야, 열어놓은 거야? 열어놨죠. 문장의 길이를 열어놓은 거야. 개방성. 그래서 사람은 문장을 엄청나게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뭘 먹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이게 개방성이야. 그러면 언어의 개방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엄청나게 긴 문장을 만들 수 있음. 그 개방성. 그리고 문장의 개수도 개방적이야. 엄청나게 많은 무한수의 문장도 만들 수 있음. 이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니은 보세요. 개방성이 니은. 언어의 개방은 곧 사고의 개방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예문 보세요. 투명인간.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내. 봉황, 손오공, 용. 있지도 않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 알겠네요? 이게 개방성, 창조성. 그리고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랬다. 추상적, 관념적.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만들어내. 평화, 사랑, 희망. 알겠네요?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 그럼 잘 보세요. 다음은 언어의 무슨 성이냐고 물어봤어. 언어의 무슨 성이냐고 물어봤는데 인간은 선호공이라는 단어처럼 있지도 않는 말까지도 만들어 사용한다 라고 하면 창조성이죠. 그죠? 또 잘 보세요. 그 창조성인데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컴퓨터를 개발해서 컴퓨터라는 단어를 만들고 로켓을 써가지고 로켓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인공위성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아니야? 개방성이 아니고 뭔지 알아요? 역사성이에요. 그건 그 만들어진 게 역사성이에요. 어떤 차이냐? 역사성은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물건이 있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물건에 이름 지은 것은 역사성이고 신생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지도 않는 거 이거 만들어 쓰는 것이 창조성이에요. 개방성. 구별할 수 있겠죠. 알겠죠?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언어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개방성이에요. 동물도 언어를 한다고 주장하는 언어학자들은 가르쳐준 단어만, 가르쳐준 문장만, 그것만 하겠죠. 근데 인간은 그 단어, 그 문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긴 문장, 엄청나게 많은 문장, 심지어 있지도 않는 것까지 만들어내. 이게 창조성인 거죠. 개방적인 거. 알겠죠? 그 다음, 6번 분절성입니다. 분절은 뭐야? 나눈 거죠. 원래는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 분절입니다. 뜻풀이 읽어볼게요.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 말은 외부 세계는 붙어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룬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현실 세계에 무지개 색깔 나왔죠. 무지개 색깔이 나왔는데, 무지개 색깔이 빨개서 파는 보라 그러잖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되잖아. 근데 색깔의 경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빠지고 저 파란 뭐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쭉 바뀌는 거죠. 근데 인간의 언어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분절성입니다. 붙어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사람의 얼굴 경계. 내가 종합판에서 얘기했던 게 뭐야? 턱과 뺨 경계. 이건 턱이고 이건 볼이야. 볼과 턱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경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턱도 아니고 볼도 아니죠. 그러나 근데 턱하고 볼이라고 했죠? 분절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의 얼굴 경계는 시간의 시간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오늘 마찬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찬가지고 붙어있는 거죠. 붙어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것도 분절성에 해당하는 거 보세요. 형광등 색깔 무슨 색이에요? 흰색. 분필 색깔 뭐예요? 흰색. 요 책 색깔 뭐예요? 흰색. 자, 이 흰색이 다 똑같은 흰색이에요? 아니죠. 이 벽지 색깔 흰색. 이 색깔 색깔 다 흰색이 똑같냐고? 다르죠. 저기는 에어컨 색깔 흰색. 뒤에 있는 에어컨 보세요. 뒤에 있는 에어컨 색깔이 흰색인가요? 에어컨 두 개 중에 앞에는 흰색 맞죠? 저 뒤에 거 있는 거 흰색이에요? 흰색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 저거 좀 누리끼리 한대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흰색에도 경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어느 순간에 저는 흰색 아니면 그러죠. 이해돼요? 그러면 적어봅니다. 얼음, 눈 알겠네요? 얼음이나 눈도 흰색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흰색은 아니다. 이것도 분절성이에요. 이해된가요? 그러면 색깔 자체가 분절인 거예요. 노란색이라는 단어 있잖아. 노란색의 농도가 어느 정도 가면 색깔이 좀 바뀌죠. 그럼 노란색의 경계가 어디냐까지는 거야.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색깔 자체가 뭐야? 분절성이라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 다음 7번 추상성입니다. 추상성은 언어는 같은 부류 사물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추상화 과정.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이게 뭐야? 추상화 과정이죠. 그죠? 자, 장미, 국화, 무궁화 보세요. 꽃이란 단어가 있어요. 꽃이란 단어가. 그러면 무궁화가 있고 장미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무궁화, 장미, 뭐 중에 향기가 있다, 뭐 이파리가 있다, 뿌리가 있다, 줄기가 있다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뽑아내서 뭐라는 거야?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라는 자체 이름을 가지고 꽃은 없다는 거죠. 알겠네요? 그냥 추상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이때 이 꽃이 뭐라 그랬어요? 상위요. 이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랬어? 하위요. 그래서 꽃과 무궁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어? 상호 관계. 그러면 무궁화도 다시 하이어가 있어 없어? 있죠. 무슨 무궁화 무슨 무궁화. 그럼 얘가 하이어고 얘가 다시 뭐야? 상이어. 그럼 상하 관계 입장에서 상이어는 항상 상이어가 아니죠. 하이어도 항상 하이어가 아니죠. 상대적인 거죠. 이게 뭐야 언어의 추상성. 8번 체계성. 체계성은 다른 말로 법칙성이라고 돼요. 일정한 체계와 법칙 기축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체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읽어볼까요? 언어 기호들은 일정한 규칙 밑줄 사용되면 언어 체계는 선택 가능한 집합이 결정. 선택 가능한 집합. 그 선택 가능한이 기억 개방자 선택과 니엠 패스의 선택이 있어요.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어제를 뺄까요? 여기서 밥이라는 거를 가로치고 빼고 어시라는 걸 가로치고 한번 빼볼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 뭐 세 개 언어 다 밥 대신에 무수히 많은 단어를 넣을 수가 있죠.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명사를 넣어줘야겠죠. 이해 돼요? 여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나타나는 선어말로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몇 개 안 되죠. 의미는. 근데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엄청 많죠.
이거를 개방적 선택. 몇 개 안 되는 것을 폐쇄적 선택. 그러면 이제 형태에서 개념으로 봐볼게요. 자립 형태에서, 실제 형태에서 이런 것들은 개방적 선택일 확률이 높고, 의존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는 폐쇄적일 확률이 높죠. 알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용어만 아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언어의 일반 개념입니다. 2번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의 기능, 말로 설명합니다. 1번 표현의 기능. 표현의 기능, 말하는 사람 화자, 빨간색 동그라미. 화자의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섬세한 감정. 그러니까 화자의, 적어볼까요? 언어의 기능인데, 언어의 기능인데, 첫 번째가 무슨 기능이야? 표현적 기능, 또는 표현의 기능, 표현의 기능, 또는 표현적 기능, 똑같은 말입니다. 화자의, 화자의. 화자의 감정, 정보, 지식, 생각, 태도, 전달하는 거. 이게 표현의 기능.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금은 무게가 5g입니다. 5g이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2번 감화적 기능.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명령적 기능. 여기서 확실하는 건 뭐야? 청자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청자. 듣는 사람 청자 빨간색 동그라미. 청자로 알고 화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동은 청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기능. 이게 감화가 뜻이 뭔지 알아요? 감동화시켰다는 겁니다. 감동화시켰다는 거예요.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 이게 감화적 기능이에요.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 알겠죠? 근데 시험 볼 때 이 두 개가 조금 어렵다겠죠? 예문 볼까요? 어제 학교 가고라. 명령문이죠.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자, 요겁니다.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했다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뜻으로 썼다면, 이거는 뭐, 무슨 기능이야? 감화적 기능입니다.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야. 근데, 감화적, 지령적, 명령적 똑같아요. 근데, 이곳이 금연 장소라는 지식을 전달하고 싶었어. 그럼 무슨 기능이야? 표현적 기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장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대화하다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죠?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문장 하나만 딸랑 주고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가로치고 옆에 경고문 이렇게 돼 있죠. 경고니까 하라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밑줄, 간접적 표현. 자,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해놓고, 옆에 가리우고 간접적 표현 그렸습니다. 그러면,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돌려 말했다는 거죠. 돌려 말했다. 이거를 완곡한 표현이라고 돼요. 같은 말이에요. 완곡한 표현. 자, 간접적 표현, 완곡한 표현. 그러면 돌려 말했다는 거야. 속뜻이 따로 있다는 거지. 이게 담배를 어쩌라는 거야? 피우지 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뭘 적어야 되냐? 원래 이 여기는 뭐뭐뭐입니다로 끝나는 것은 평소문이야, 의문문이야, 감탄문이야, 명령문이야. 평소문이죠. 이 문장의 형식은 평소문이에요. 근데 들어있는 내용은 간접적 표현일 때는, 간접적 표현일 때 들어있는 내용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청유문.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럼 뭐가 돼? 명령문.
그러면 간접적 표현의 특징이에요. 완곡한 표현은 언어 형식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답니다. 실제로 달라요. 알겠네요? 그러니까 야 문 좀 열어라 그랬어요. 명령으로 말하지 않고 의무문으로 야 덥지 않니? 의무문이야. 형식은 의무문인데 덥지 않니 그 말은 문 좀 열어달라 그 말이죠. 뜻은 명령문이죠. 이렇게 간접적 표현은 언어 표현 형식과 내용이 어쩐다? 다르다라는 거. 요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여기는 금명이 잡으세요. 경고라고 하거나 에? 아니면 간접적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뭘 내냐면 다시 봐봐. 강화적 기능에서 듣는 사람을 하고 화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보세요. 명령, 청유, 표, 법정, 광고문, 선고, 요새 쭉 미술치야 됩니다. 명령문으로 쓰거나 청유문으로 쓰거나 표라고 나오거나 법조문, 법률이거나 광고, 선고, 요새로 나오면 무조건 뭐야? 이거는 지령적 기능이야. 우리나라 법 보세요. 뭘 훔친냐는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훔치지 말라는 거죠. 그잖아. 그래서 이게 강화적 기능이다. 넘겨서 3번입니다. 친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은 다른 말로 사교적 기능. 이건 뭐야?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뜻풀이 읽어볼게요. 단순히 언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친밀한 관계 밑줄. 원만한 사회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이다. 이 경우 밑줄. 언어의 의미보다는 말하는 상황이 중심이다.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 인사말이야, 인사말. 인사말인데 요거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했다는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냐고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뭐야? 말했다는 나 인사했어.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또 어른들은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 알겠네요? 이런 게 뭐야? 인사죠. 밥 차려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알겠죠? 인사. 인사가 그렇다는 거. 그 다음 4번 표출적 기능. 표출적 기능은 본능적으로 태어난 말이죠. 주로 감탄사가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 번도 안 나온 게 뭐냐면요. 다음 중 언어의 기능 중에서 표현 의도상 가장 다른 걸 고르시오. 얘네들은 표현 의도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청자한테 어떤 행동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청자한테 인사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얘는 표현 의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도상 가장 다른 표현 의도가 없어요. 표현 의도가 없으니까 의도상 가장 다른 기능이 뭐냐? 표출적 기능이에요. 오히려 청자가 없어야 돼. 청자가 없어야 돼. 자연스러워요. 알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러면 표현 의도가 있는 기능과 없는 기능으로 나온다면 유일하게 표현 의도가 없는 게 얘예요. 표출적 기능. 나머지 지식정보 기능, 관계적 기능, 미학적 기능 전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지식과 정보 보증 기능. 지식과 정보 보증 기능은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언어를. 옛날에는 무슨 언어가? 문자 언어만 그랬는데 지금은 문자 언어뿐만 아니고 뭐 또 음성 언어도 동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으니까 지식과 정보 보존 기능이 가능하다. 6번 관어적 기능. 관어가 뭔지 알아요? 이 관자가 빗장 관자인데 관계. 관계를 맺는 기능이에요. 관어적 기능. 옆에 보세요. 언어가 언어끼리 관계를 맺는 관어적이 뭐냐면 관어적 기능은 언어끼리 관계를 맺었대. 자, 언어끼리 관계를 맺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춘 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말한다. 있습니다. 그러면 춘 부장이란 단어는 춘 부장이란 이 언어는 우리말에 또 다른 말의 언어들의 결합으로 춘부장을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춘부장은 비슷한 말로 뭐가 있다. 그러거든요. 춘부장은 반대말로 뭐가 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라 하더라도 비슷한 말, 반대말 아니면 그거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다른 말의 결합으로 뜻을 풀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 춘부장이 뭔지를 단어가 알 수 있죠.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거죠. 새로운 어휘를 습득한다고. 알겠어요? 또 두 번째입니다. 춘부장은 일본어로 뭐라고 한다. 자, 일본말로 춘부장의 말이 관계를 맺고 있어 없어? 있어. 중국말로도 있어. 미국말로도 있어. 그러면 아,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럼 이게 뭔데요?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죠.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수 있고 외국어를 합성할 수 있는 것은 원어의 관대적 기능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가 니 나라 말로 뭐라 그래? 라고 해서 상대방 나라 말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어끼리, 나라별로 언어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해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미학적 기능입니다. 미학적 기능을 미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시적 기능이라고 돼요. 뒤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의 미감, 언어를 사용할 때 좀 더 듣기 좋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기능.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것은 소리 없는 나오성. 시죠, 시. 모든 시는요, 표현법도 있고 운율 자체가 들어있거든요. 모든 시는 운율이 들어있어서 미학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적 기능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가 부드럽게 들린다. 그 이유는 뭐야? 와, 가로 이어졌을 때 글자 수가 적은 것을 뭐로 빼라? 앞으로 빼라. 그래야 양쪽 글자가 비슷하고 소리의 빠르기도 같다겠죠. 배웠나요? 그죠. 하나 더 씁니다. 대꾸법. 대꾸. 대꾸가 뭔데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대꾸법을 쓰게 되면 어쩐다. 미학적으로 사용하죠. 미학적. 이런 것도 미학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풀어볼까요? 19쪽에 3번을 한번 봅시다. 19쪽에 3번을 보면 김유정의 동백꽃이 나왔죠. 19쪽에 3번. 밑줄 집행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 물어봤죠. 자, 예, 너 혼자만 일하니 그랬죠. 하고 긴차는 수작, 수작 밑줄. 여기서 수작은 뭐 하는 거야?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뜻이. 원래 수작은 뭐였어요? 술잔을 주고받다 뜻이거든요. 술잔 받을 수자고 술자, 술따를 작자예요. 술따른 여자를 작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작이라는 것은 술을 따르고 받는 거, 술잔을 주고받는 게 수작인데 여기서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건네는 거죠. 말을 주고받는 거. 다음 중 수작의 뜻이 달하는 그러죠. 저 새끼 하는 수작을 봤더니 이때는 뭐야? 몸짓 동작이죠. 하는 짓 행동. 여기서는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긴차는 수작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낸 터이를 했지만 오늘은 갑작스레 퇴근했으면 오늘은 괜히 말 걸죠. 이게 뭐야? 아는 척하는 거야? 아른 척하는 거야? 아른 척하다. 아른 척하다. 기억나요? 인사하는 거, 관심 갖는 거. 아른 척하는 거죠. 그게 무슨 기능이야? 친구적 기능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내면요. 수작이란 단어 뜻풀이를 물어보기 위해서 맨 위에 나을 자는 감자 쪼간, 쪼간이란 단어 뜻을 물어봐요. 쪼간이 뭘까요? 감자 조각? 절대 아니죠. 쪼간이 뭔데요? 사건. 사건이란 뜻이요. 며칠 전 나을 자는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알겠죠? 감자 뜻풀이가 잘못된 거죠. 쪼간은 사건이야. 그 다음 쪼간이 있고 밑에 수작이 있으면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 또 찾아야죠. 계속 봅시다. 저에게 잘못한 것도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려서 먼저 울퇴. 생이질, 생이질 밑줄. 생이질의 뜻은 뭐야? 한참 바쁠 때 옆에서 귀찮게 하는 거죠. 남 바쁠 때 귀찮게 하는 거. 이게 생이질이죠. 그리고 쪼간, 생이질, 수작 이런 단어가 어휘에서 찾으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김유정 동백꽃에서 그런 다른 뜻도 아셔야 되고 아른 척하는 거죠. 친교적 기능이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6쪽에 언어와 인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